야구. 그러면은 우리 타이르넘부터 가봅시다. 보자. 마스터 그렘린. 얘 병력이 많네. 요거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.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보자. 그렘린이랑 고블린이랑 바꾸자. 일단 그렘린이 그래도 원거리 격수다 보니까 아니다. 얘랑 바꾸자. 호코블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속도가 7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고. 하니토마스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데스스타님 어서오세요. 잡고 바실리스크. 아티팩트 있네. 이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바실리스크 정도는 뭐 그냥 껌이지. 네, 그쵸. 마나만 충분히 있었어도 아주 널널하게 이겼을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죠. 요전투 같은 경우는 다섯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배치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싸우면 되겠네. 그냥 대기 쭉 타다가 위에 거 일단 잡고 그 다음에 한 이쯤 쓰고 여기서 일단 앞에 쓰고 쏘고 네 마리 두 마리 방어 오케이. 요 녀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. 요렇게 바실리스크 정도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되다시피 하는 뭐 그런 녀석들이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아, 그나저나 이거를 진짜 끝끝내 못 잡는 건가? 여기 왜 안 갔대? 가서 마리 올리고 자원 먹고. 이 몽둥이만 있었어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텐데.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. 아무튼 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평의 펜던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버서커 주문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, 상대가 버서커 주문을 못쓰게 하는, 그러니까 내 유닛한테 못쓰게 하는 뭐 그런 그런 효과의 아티팩트인데, 딱히 멀티플레이라던가 뭐 그런 걸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그런 아티팩트죠. 워낙에 그 인공지능 자체가 그 버서커라던가 막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. 보이스 오브 소울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신 분들 다들 모두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시작. 위에 거 일단 치고. 야, 사기 증가. 좋아. 생명력이 1밖에 안 달았네? 요렇게 일단 마무리. 밑에 타워 성이 하나 보이는데, 얘 그만, 그대로 있고, 여기는 뭐 하던 중이었지? 크렐리온이 일단 병력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, 좀 크다란, 커다란 전투를 한번 한 것 같고, 여기도 성이 하나 있네. 킬데어. 초록색 성이네? 잠깐만, 현재 병력으로 이거를 잡는 게 아무래도, 이 성에는 포탑이 있으니까, 일단 세이브하고 한번 쳐보자. 이 적군의 병력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쳐보고. 근데 포탑이 이렇게 세 개 다 있으면은 거기다 영웅도 있네. 이거는 이건 못 이겨. 이건 못 이기지.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수도사들이 전부 다 숨졌습니다. 그리고 마법. 마나도 없어. 애들이 마나가 다 없네. 대기. 썬탱이님, 울산 고니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우, 마법 저항? 웬일이래? 26마리. 2마리 죽었고. 사기 증가. 안 그래도 상황이 나쁜데 저렇게 적군한테 사기 증가까지 뜨면은 참 좀 그렇지. 이번에는 이렇게 공수가 전부 다 죽었고요. 그러게. 어제 그 슈퍼저항이 빛을 발했네. 그러고 보니까 그 챔피언 잡았었죠 어제. 그 다음 또 궁수. 7마리. 남았어. 9마리 남았네. 방어. 요건 아무리 세뇌가 세더라도 얘네가 버틸 수가 없겠다. 못 버티겠네. 분노조절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잘 뜬다. 웬일이래? 7마리. 축복. 이러면 안되지. 몇 마리지? 4마리. 방어 일단 한번 하고 쏘고.
세 마리. 빙초사님 사랑 고픈 괴물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역시 요것도 병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세뇌빨로 어떻게든 좀 해보겠는데 그런 상황이 못되니까 요걸 잡는다고 쳐도 이 포탑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버틸 수가 없죠. 아무튼 적군의 성에 그 병력이 얼마나 있나 잠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렇게 세이브를 한 다음에 한번 쳐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아직은 안되겠네. 여기서도 돌아다니면서 아 없네. 중립서식지가 하나 있었으면은 충분히 그걸 이용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없네. 역시 있을 리가 없지. 여긴 못 가고 일단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요그가 병력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요 녀석은 돌아가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잠깐만 얘 거기 개몽의 도서관 갔나? 여기서 아 수도사를 아직 못 뚫었구나. 앞보다 뒤태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워랭님 기억 니은 흔님 어서오세요. 여기를 아무래도 우리 주인공 타르넘이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내비두고 그 다음에 포트리스 성에서 조금 싼 거 2500 2000 아니다 비싼 걸 지어도 되겠다. 돈 모이는 게 상당히 빠르네. 그러면은 와이번 둥지를 짓자. 지금 돈을 아끼고 있는 이유가 이 성에서 이 천상의 문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끼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널널하겠네. 나갔다. 잠깐만 저 따라잡을 수 있으려나? 닿네. 오케이. 성 밖에서 싸우면 이기겠지. 근데 얘는 왜 성을 아니 왜 뭔 생각이야 저거. 무슨 생각이지? 일단 세이브. 비질러님 어서오세요. 여기서 건물이 일단 별로 지어져 있는 게 없고 이 상태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구나. 이동력이 조금 딸리면은 마구간을 하나 지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제가 왜 저렇게 갔을까? 무슨 생각이야? 여기를 칠라 그러는 건가? 일단 이 정도의 거리에다가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걸 보니까 이동력이 조금만 높으면은 한 턴에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걸 아무래도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치기 전에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뽑을 수가 있는데 하필 또 남은 게 천상의 문밖에 없네. 여기에 짓기엔 뭔가 좀 아깝지. 위치상 여기가 잠깐만 어차피 얘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지을까? 모르겠다. 그냥 가는 대로 하자. 여기다 천상의 문을 짓고 여기서 천사를 가지고 이걸 갖고 가서 이제 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? 그리핀 타워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구나. 업그레이드를 하고 좋아. 이 상태로 한번 가보자. 그리고 대장간에서 세뇌 있구나. 아르벨님 거북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무튼 세이브를 다시 한번 하고 한번 쳐봅시다.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요번에는 아까랑 많이 다른 게 요렇게 엔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. 대충 한 이쯤 세우고 여기 거기다가 상대에게는 아까 포탑이 있었는데 포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널널하게 승부가 가능하겠죠. 여기다 한방 일단 원거리 공격을 맞더라도 이게 59마리나 있으니까 여기 붓기는 좀 무모해. 대기를 한번 타고 대기. 아 그러고보니까 요번에는 적군의 그 마법 삑사리가 안났네. 아까 같은 경우는 마법 삑사리가 두 번 연속 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줬는데 요번엔 역시 그렇지 않구만. 아 이 세뇌로 노포로 이걸 치기엔 좀 아까운데. 히마메 3 하시려고. 일단은 궁수를 때리자.
역시 노포로 1레벨을 치기엔 뭔가 좀 너무 아까워. 올리고 아 사기진가 이러면 안되지. 이러면 안돼. 아 역시 사기진가 제일 무서워. 여기서 일단 검산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리핀을 위로 올려서 요 녀석을 치고 그 다음 반격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검사로 아 대기를 한번 탔구나. 그러면은 가서 때리고 반격을 얘가 맞고 어우 사기진가 좋아 때리고 그 다음에 검사가 마무리를 하고 잠깐만 HP가 105 요 정도면 무난하지. 그리고 세 마리 좋아. 검사 요 밑에 있는 검사 같은 경우는 노포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타고 요걸 잡자. 요걸 최대한 쏘고 그 다음에 노포로 요거 마무리하고 이 로얄 그리핀 같은 경우는 반격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게 좀 까다로운데 일단은 그래도 천사가 몸빵이 되니까 천사로 좀 때리다가 검사로 요렇게 잡아주고 8마리 요렇게 아무튼 마무리. 찌다리님, 푸선 얼랭님, HJGGAME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사악한 모래시계를 뺏었고 패배했네. 오케이. 아니 나한테 쓰면은 이 성에서 지켰을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. 아무튼 이렇게 적군의 하나를 처리했고요 저기 있는 자원 먹은 다음에 이동을 하겠습니다. 보자. 요거는 얘는 정찰용이니까 이 물레방아라던가 뭐 그 풍차 요런 거나 좀 찍고 마타마타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신 분들 모두 어서오세요. 아 하긴 노포를 제외하고 보면은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. 근데 설마 여기 친다고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? 이 맵이 생각보다 좀 조그매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세이브 한번 하고. 네 어제거 이어서 하는거 맞아요. 일단 요번 맵에 목표를 한번 이거 친 다음에 봐봐야겠다. 아 여기도 조금 무서운 거는 요렇게 포탑이 세 개가 전부 다 지어져 있네. 고블린 와이번 여기 그 다음 와이번의 위치를 아래로 여기쯤 세우자. 돼지마루님 GJGJ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너무 막 날라다니면은 좀 보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요 정도 속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고급이구나, 돼지가. 보자, 두나를 한 방 먹일까? 아니면은 뭐 스킬을 쓸까? 140, 285. 일단 적군의 병력을 볼 때 딱히 두나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공격이나 하는 게 낫겠다. 최대한 그 포탑의 피해를 덜 봐야 되니까 잠깐만 25씩 9마리 285 요건 충분히 잡겠다. 요걸 잡아버리고 대기 깨님, 무침님, 김똘똘 똘똘님, 보리스 지호님 어서세요. 대기 아 그렘님만 애꿎은 그렘님만 다 죽겠네.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피해 굶주림 걸고 그렘린 쏘고 대기 노포로 나가 퀸을 때리고 이 지금 원거리 페널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포를 쓰기가 좀 아깝긴 한데 보자 93에서 187의 피해 얘는 조금 불확실하니까 대기 아니 방어 그 다음 가서 때리고 이 와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러리어스트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 위치를 잘못 잡았네. 여기서 써야 되는데 해제를 밟아버렸네. 아 이럴수가. 아 쓸데없는 피해를 또 받네. 이게 제가 미션을 캠페인을 할 때 그 원래 아마겟돈 블레이드를 먼저 한 다음에 섀도우 오브 데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했다 보니까 아 이게 매번 헷갈리더라.
아마게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쥐레라던가 해자 막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 피해 많이 받네. 이 정도의 피해면은 아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. 아무튼 이렇게 성을 하나 뺏었는데 요 성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아시고 있는 타이탄을 생산 가능한 뭐 그런 성이죠. 마법사 길드도 거의 지어진 게 없고 여긴 뭐 딱히 별다른 게 없네? 그냥 여기 있다가 만화나 채운 다음에 출발하면 되겠다. 여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자. 거니슨. 거니슨으로 수도사를 잡으면은 저 계몽의 도서관이란 장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걸 뚫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네 마리 다섯 마리 조금 애매하다. 요거는 그대로 시작을 하고 최대한 방어를 하자. 일단 잡을 수는 있는 건 확실한데 숫자 좀 많네. 피해를 좀 보겠네. 방어. 방어. 이거 뭐 쏘나 마나 데미지가 거의 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위에 거부터 마무리하고. 아 사기 증가? 적군의 사기 증가가 최대한 안 떠야 좀 더 피해를 안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요렇게 뜨고 있는 거 아 이거 안 되겠네. 사기 증가가 너무 많이 뜨고 있어. 이렇게 되면은 아마 게임 끝날 때까지 아니 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더 뜰 테고 이건 좋지 않아. 미드 낚시꾼님, 남회장님, 아크디님, 드림 리주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. 거기다 이 수도사란 애들이 1레벨이나 2레벨 그런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딜이 상당히 세죠. 아, 야 사기 증가 계속 떠. 그냥 계속 떠 계속. 주부장창 만화도 없고 2짜리 하나 있네. 요거 한방 쏘고 대기 위에 거 잡고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는 이건 가망이 없다. 야 사기 증가가 한 전투에서 네 번이나 뜰 줄은 몰랐어. 이건 진짜 생각 바뀌다. 아 이럴 수가. 너무 좀 심하잖아. 이 녀석 이 거니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급 지휘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는 지금 거의 만땅인 상태인데 야 사기가 너무 차이가 심했어. 이거는 병력 배치를 좀 바꿔서 요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진행을 하면은 사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더 가보자. 요렇게 세이브를 하고 큐모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게 또 히마메라는 게임 자체가 랜덤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쯤 여기 시작. 행뽕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첫 턴은 아 또 이런다 또. 일단 우리 법사 죽었고 대기 마법 한방 쏘고 이거를 아래 대기 아래 거 쏘고 위에 거 잡고 다섯 마리 없애버리고 이제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상태에서 붙이고. 블레이 진리다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행복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서, 아, 근데, 얘네들을 붙이더라도, 뒤에 피해를 덜 볼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, 다 죽어버렸으니까,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붙이더라도 지금 다 죽어버린 상태라서, 아무 의미가 없었어. 일단 요거라도 마무리하고, 너 뒤로 가라. 그 다음에 쏘고 요거 잡고 네 마리가 남은 상태인데 야 근접도 세네. 역시 티어가 높다 보니까 잘 버티네. 방어 한 마리 또 잡고 한 마리 죽었고 아 안되네. 이거를 이기려면은 적군의 사기 증가가 진짜 한 번도 안 떠야겠네. 한 번도 안 뛰면서 아군이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방어만 주구장창 쭉 하고 그래야겠네. 이거는 로드를 해서 병력을 좀 더 받아야겠다.
갔거나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다가 생산을 좀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요번 주 차에 다 뽑아갔네. 어, 마술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햄버거 먹고파님 위하여. 아무튼 요 상태로 턴을 넘기겠습니다. 이 타르넘 같은 경우는 마나를 채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있고, 발톱 렌세님 어서오세요. 이 근처에도 분명히 성을 잃은 적군의 영웅이 어딘가 있을 거야. 어, 보자. 금골렘. 이런 거는 밥이지. 이 골렘들 같은 경우, 골렘들 같은 경우는 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상대 가능하죠. 앞에 세우고, 딱히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. 그냥 치자. 대기를 쭉 타다가, 위에 거 일단 잡고. 아, 몸빵이 하나 필요할 듯. 그쵸? 몸빵 캐릭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겠죠? 위에 거 잡고. 내려가서 얘 가만히 있고, 너 가만히 있고, 너도 가만히 있고, Y번으로 요렇게 마무리. 이제 슬슬 자원이 점점 좀 남아간다. 이제 게임의 중반부쯤이 됐으니까 자원이 좀 남네요. 그나저나 병력을 좀 끌어올 만한 게 있다 쳐도 이 한 마리